예, 안녕하십니까. 한의학연구원에서 온 최고야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자 다 읽을 수 있죠? 네, 요새는 다 마법 천자문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자는 다 압니다. 오히려 제 또래보다는 10대나 그 이하 어린 친구들이 더 한자를 잘 알더라고요. 예. 제가 알아볼 것은 인삼에 대해 한번 알아보자라고 하는 주제로 나왔습니다. 예, 앞서 발표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좀 거대한 담론인데 저는 아주 작은 인삼입니다. 인삼이라고 하는 것은 두릅나무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풀, 그냥 풀이죠, 풀. 아주 작습니다. 파낙스 진생이라는, 진생은 중국어고 파낙스는 그리스어로 뭐 만병통치약이다 뭐 그런 소리 하는데 만병통치약은 아니겠죠. 네. 인삼이 이렇게 생겼죠. 작은 이파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모여가지고 한 잎을 이루고 그런 잎들이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러 개의 잎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이 피기도 하고 열매는 빨갛게 익죠. 만약 여러분들이 산에 가서 이렇게 생긴 풀을 봤다, 그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예, 신봤다라고 외치고 그러고 천지신명께 감사의 절을 올리고 조심조심 캐가지고 저한테 갖고 오시면 제가 감정을 해드리죠. 그러면 시가 빵원, 이건 가짜다, 감정해드립니다. 요즘 산에 있는 인삼은 전부 다 사람들이 재배하는 거니까 절대 캐시면 안 됩니다. 사유 재산 침해이기 때문에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이 인삼이라는 것을 과거 옛날 책에 어떻게 소개했는지 보겠습니다. 송나라 때, 1116년인가 송나라 때죠. 송나라 때 증류본초라고 하는 책, 우리나라 책은 아니고 송나라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인삼이라는 약재를 그림으로 설명했습니다. 노주인삼이라는 게 있고, 노주는 이 동네네요. 연주인삼, 위승군인삼, 저주인삼, 예.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인삼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요거는 앞서 봤던 이파리가 다섯 개인 인삼과 같은 느낌인데 나머지 애들 이게 뭘까? 또 이게 뭘까? 요건 도대체 뭘까? 옛날에는 중국에서는 고대 중국의 지역에 따라서 이 동네에 따라서 어떤 동네는 이걸 인삼이라고 하고 어떤 동네는 이걸 인삼이라고 하고 어떤 동네는 이걸 인삼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통일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인삼을 먹고 병이 나았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뭘 먹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그냥 전부 이걸로 통일을 하자고 당나라 이후엔 통일을 하자고 했, 아니 당나라가 아니라 명나라 이후에 통일을 하자고 했던 것이죠. 근데 과거의 문헌에서는 도대체 뭔지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인삼 또는 산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특히 산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용어가 있는데 산삼과 인삼은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겁니다. 똑같은 식물인데 산에서 지 혼자 자연산으로 자라면 산삼이고 사람이 심으면 인삼이라고 부른 겁니다. 전혀 다른 식물이 아니고 똑같은 식물입니다. 우리도 음식 먹을 때 광어를 자연산 광어를 먹냐 양식한 광어를 먹냐 해서 가격이 좀 차이가 나지만 맛을 눈 감고 먹으면 그 정도까지 차이가 나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인삼도 자연산 산삼이라고 해서 딱히 뭐 특이하진 않습니다. 물론 좋긴 좋아요. 네. 네, 이제 자연적으로 원래 산에 있었던 것은 천종이라고 부르고 인삼 밭에서 까치나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인삼 열매를 먹고 산으로 도망가가지고 산에서 싸서 거기서 삼이 난 것을 지종산삼이라고 하고 사람이 산에다가 심은 것은 인종산삼이라고 합니다. 네, 인종이라는 것은 요새는 산양삼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 재배한 가삼이라고 하고 이렇게 생산 방식뿐 아니라 가공 방식에 따라서도 말리기 전 상태, 삼계탕에 들어가는 상태죠. 이건 수삼이라고 하고 물기가 많다는 얘기죠. 말리면 건삼 또는 하얗기 때문에 백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이걸 뭐 완전히 반듯하면은 직삼이라고 부르고 구부리면은 곡삼이라고 하고 이 그림처럼 반만 구부리면 반곡삼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걸 그냥 말리는 것이 아니라 물에다 한번 쪄서 말리게 되면은 홍삼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찌는 것도 살짝 찌면 태극삼, 많이 찌면 홍삼, 엄청나게 많이 찌면 흑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발효시키면 효삼이라고 하고요. 이건 말고도 굉장히 많은 용어가 있지만 결국은 다 인삼이죠. 효과는 인삼입니다. 인삼의 효과는 명나라 때 이시진이라는 분이 쓴 본초 강목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장을 보충하고 정신과 혼백을 안정시키고 놀라고 둥거린 것을 먹게 하며 한자를 하면 좋겠지만 나쁜 기운을 제거하고 눈을 밝게 하고 가슴속 시원하게 하고 지각력을 향상시킨다. 오래 복용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수명이 길어진다. 그래서 죽기 싫으면 인삼을 많이 먹으면 되겠죠.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런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약효를 보았던 것이고 현대 과학적으로도 이걸 검증을 해보면 심장을 보호하는 작용도 밝혀졌습니다. 소염 진통 작용도 나왔네요. 항암 작용도 있는 것으로 입증이 됐고 항우울증 정신을 안정시킨다고 했죠. 당뇨병에도 좋고 면역을 증강시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한국 사람들은 피부를 보호한다. 늙기 싫으면 이걸 먹으면 피부 주름살이 안 생긴다는 소리죠. 근데 간도 보호한다. 그럼 인삼으로 술을 담그면 안 되겠죠. 그거는 간 보호에서 어긋나는 행동이 됩니다. 그리고 신경 보호와 인지 기능 향상까지 작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나오는 몇 가지 논문만 보는 것이고 이것 말고도 수천 수만 가지 논문에서 인삼의 약효에 대해서 입증한 그런 발표가 많습니다. 근데 요즘 최신 트렌드는 이런 애들 보면 인삼의 성분 중에서 컴파운드 K라고 하는 성분이 실제로 이런 작용을 한다는 것이 요새 유행입니다. 컴파운드 K라는 것은 뭐냐면 인삼에 들어있는 성분을 보통 인삼 사포닌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진세노사이드라고 하고 진세노사이드 중에서 프로토판옥사디올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본적인 구조를 갖는데 여기에 당이 몇 가지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이거를 진세노사이드라고 하는데 요 PPD 계열의 진세노사이드 중에 대표적인 게 RB1입니다. 인삼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이 진세노사이드 중에 하나죠. 원래 인삼에는 요게 들어있습니다. RB1이나 RD나 RB2나 RC나 이런 애들이 들어있는데 이런 애들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흡수가 전혀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나와버리죠. 그러면 얘들은 약효가 없는 것이죠. 흡수가 돼 약효였는데 뭐가 약효가 있느냐? 이 컴파운드 K가 약효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어쨌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을 해야만이 흡수가 돼서 약효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을 해주는 것이 여기에는 당이 붙어 있다고 했죠. 이게 당네개 붙어 있고 뭐세개 붙어 있고 마지막에 하나 붙어 있는데 여기는 미생물들. 예, 간단합니다. 이 미생물, 락토바실러스를 비롯한 미생물들이 이 당을 떨어뜨려서 이걸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삼에 들어있는 이 성분을 미생물이 이걸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뱃속에 미생물이 없으면 여기로 가지를 않고 인삼 먹어봐야 아무 소용 없고 괜히 돈만 낭비가 되는 것이죠. 근데 홍삼을 만들게 되면 홍삼은 열을 많이 가하기 때문에 여기서 자동적으로 떨어져 나가서 일부 일로 좀 갑니다. 또 발효를 시키면 발효는 떨어지니까 또 일로 가고 그리고 산, 식초 같은 데다 담궈 놓으면 또 이게 떨어져 나가서 또 이쪽으로 좀 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요것을 먹으면 인삼의 약효가 있던 것이죠. 이 미생물들이 한국 사람들 기준으로 하면 20% 내지 30% 정도는 이 미생물이 없습니다. 뱃속에. 그래서 먹어봐야 쓸데없는 그런 게 되죠. 그런 분들이 또 인삼 먹어봐야 뭔 소용 있냐 그런 소문을 내는데 이 상태로 먹으면 좋죠. 몇 분이나 남았나? 이거는 이제 한 재밌는 사례를 보려고 하는데요. 5세기 중국에 나온 2분 책 중에 남았습니다. 생유베리 감자. 네, 이원이라고 하는 중국 책이 있습니다. 보면은 인삼 중에서 인형개구 사람의 모양을 완전히 갖춘 것은 능작 아재 아기 울음소리를 낼수 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인삼 하면 사람 마치 팔다리가 달려 있는 그런 모양으로 팔죠. 근데 그렇게 생긴 것은 아기 울음소리를 낸다. 만약에 산에 갔는데 산삼이 제대로 된 산삼이 옆에 있으면 애 울음소리가 저거 나야 되겠죠. 그럴 리가 있을까요? 예, 그럴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아시아 5세기 이 고대 시절에는 그런 신비적인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인삼이 온체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아 이건 뭔가 이상한 힘이 있지 않나. 이것과 똑같은 게 서양에도 있습니다. 이런 장면 영화에서 보셨죠? 해리포터에 보면은 맨드레이크라고 하는 마법의 약초죠. 얘는 이렇게 사람같이 생겼고 뿌리를 쫙 뽑으면 야 하면서 소리를 막 질러가지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약초죠. 근데 이게 해리포터에서 창작된 게 아니라 그냥 서양 신화에 늘상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중세에 이런 맨드레이크라고 하는 약초는 이와 비슷한 생김새를 가지고 이처럼 사람 소리 낸다. 그러면 동양과 서양이 비슷하게 어떤 약초에 대해서 이런 신비적인 걸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한의학을 연구할 때는 이런 작은 아이디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뭐 비과학적인 거는 제과하지만 뭐 시간이 조금 남은 것 같은데. 네. 저희 연구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민동에 있고요. 전민동의 엑스포 아파트에서 조금 더 가면 전민동 동사무소와 한남대 캠퍼스 사이에 한의학 연구원이 있습니다. 저는 이 건물의 3층에 여기쯤에 이 뒤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한양연구원 굉장히 작은 기관이긴 하지만 견학을 오시면 볼만한 게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검색하시면 되겠죠. 견학 신청하시면 저 뒤에 앉아 계신 저희 홍보팀 직원들이 이제 힘들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